안녕하세요. 이짤부네님입니다.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.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. 3kg입니다. 뼈가 두꺼워서 그런지. 왜 갈비탕에 들어가는 갈비살처럼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? 살이 어디까지요? 오메! 오메! 여기 다 살이네요. 좀 식어야겠는데. 옥수수밥 했습니다. 옥수수밥. 옥수수밥. 잘 먹겠습니다. 어머, 미쳤는데? 2시간 동안 폭 구우니까 이게 하나도 안 질기네요? 너무 맛있어. 너무 야들야들해. 김치찜 이따 먹고 싶어. 밥에도 또싹 싸가지고. 아니라 쪽갈비로 하지 마시고 갈비살로 한번 해보세요. 뜯을 수 있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고기에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,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시리즈 올라가 있거든요. 그 레시피보다는 고춧가루를 훨씬 더 많이 넣었고 대파를 넣었고요.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. 그래서 좀 매워요. 고기는 정육점에서 그냥 갈비째 달라 그랬어요. 다른 게안 먹히네. 고기 먹느라고. 국물도 맛있고, 옥수수 밥이라서 옥수수가 톡톡 터집니다. 만족스럽네요. 살들이. 김치를 싹 싸가지고, 한돈이었어요. 한돈 갈빗대살. 전복장도 먹어봅시다. 맨님 동생 샌님께서 밑반찬 만들어주셨어요. 바삭바삭해. 버섯 같이 넣어서. 와, 이거, 근데 이거 먹으면 배부를 수도 있겠다. 하나 먹으면. 여기서는 살짝 고기를 착 싸서, 이렇게. 고기가 안 질겨요. 입안 가득히 넣는데도.
무거워. 미쳤다. 님들은 만약에 이 찜 중에서 고기를 선택하시겠어요? 김치를 선택하시겠어요? 전 그래도 김치. 김치찜에는 역시 김치지. 고기 한 점만 더 뜯어볼까요? 후. 아니 퍼포먼스 맛도 부드러워. 미친 거 아니야? 오죠. 여기에 고기를 살짝 말아서 이렇게. 계란말이 클로즈업 해주세요. 짜자다다다다. 너무 밝아서 보이시려나? 이제 싸서 아, 슬슬 배불러오는데? 아, 잘 먹었다. 배부르다. 너무 급하게 먹었어.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후식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님들도 꼭 집에서 한번 주말에 해드시길 바랍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요. 순백 빙수고요. 순백 인절미 콩가루 빙수에 팥빙수 추가했습니다. 아이고 시원하라.
요번 여름에 마지막 팥빙수가 되지 않을까요, 먹방에? 와, 근데 여는 두 개로만으로도 충분하긴 하네요. 55kg처럼 보인다고요? 네? 제가 초등학교 때도 55kg 다녔던 것 같은데요? 어머, 이거 되게 양 되게 적다. 아니, 금세 다 먹었네? 물이어서 그래, 물. 역시 이건 물이야. 다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